네, 네. 가장 난해한 경제 이론을 가장 쉽게 또 극복하게 해주는 가난 극복 프로젝트. 가난 극복 프로젝트 우리 레이 오달리오 오건희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우리 오 팀장님, 우리 팬분들이 난리예요. 한번 좀 뵙고 싶다고. 어떻게 지금 오프라인으로 한번 우리 팬분들 만나실 계획이 좀 있으신지? 아니,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사회적 격리 그리고 회사에서도 지금 아하, 그렇습니까? 해야 되니까 저 완전히 안전할 때까지는 오프라인은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아 우리 오건희 그죠? 아 예.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방송으로만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건희 팀장님, 일단 최근에 뭐 글로벌 금융시장은 잘 좀 안정이 대체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혹시 보시는지? 네 이제 뭐 지난달 3월달 중순에 이제 얘기 나왔었죠. 예, 네. 3월달 중순에 참 힘들었을 때 네. 그때 이제 페드 쪽에서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네. 좀 해줬었고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나왔던 뉴스 플로우 보면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죠. 이제 빛이 보인다. 예,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해 1년 내내 주식시장을 막 밀어 올렸었잖아요. 네. 그때 갖고 있었던 어떤 긍정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거 기회만 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끝이 보인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거 조금 더 흔들리더라도 언제 반드시 이제 조만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엔 주식시장은 미래를 프라이싱을 하니까 네. 예, 미래를 반영을 하면서 이제 오른 게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좀 첫 번째는 들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방금 페드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요즘 이제 저는 페드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페드가 진짜 이건 그냥이 아니라 토탈 케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토탈 케어. 예, 전 세계를 다 커버를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 3월 중순에는 굉장히 큰 건더기 두 개를 잡아줬죠. 뭐냐면 주식 그 채권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국채 시장이 흔들리는 걸 첫 번째를 딱 잡아줬고요. 두 번째는 회사채 중에서 투자 등급 회사채 시장을 딱 잡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자잘한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은 첫 번째 나왔던 뉴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최근에 보면 중소기업들한테 그 급여 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페드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SBA라고 해가지고요. 중소기업 금융청인가 이런 데가 있나 봐요. 저도 스몰 비즈니스. 예.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 그 기업이겠죠. 우리나라 예, 중소기업청 같은 그런 거가 예,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BA에서 보통 자금을 갖다가 은행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은행에서 이 대출 기업 대출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네네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SBA도 자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여기에다가 페드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페드가 대출을 해줄 때 딱 명목은 딱 하나죠. 이 돈은 급여 자금으로만 나가줘야 돼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돈에 꼬리표가 붙어서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금리 인하라면 돈이 풀리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딱 돈에다 꼬리표를 붙어서 요거는 실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회사가 네. 한두 달 동안 조업을 못 해가지고 급여를 못 줄 때 그 급여를 갖다 빌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거 네. 이렇게 딱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SBA 넘겨줍니다. 타겟팅을 딱 하는군요. 그렇죠. 네. SBA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채널이 없지 않습니까? 판매할 네. 수 있는 채널이 없으니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네. 그걸 갖다 은행한테 자금을 지원해주고 은행은 돈을 넣어주는 네.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러면은 한두 달 정도라도 급여 자금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뭐 지금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땐 두세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조업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공백 기간 동안은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3월 중순에 이제 비슷하게 나왔던 정책 중에서 탈프라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탈프? 네. 네, 탈프가 뭐냐면은 텀 에셋백트 시큐리티한테 랜딩을 해주는 퍼실러티라고 합니다. 어렵다. 예, 네,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텀이라는 거는 일정 네. 기간 동안에 있는 네. 에셋백트 시큐리티라고 하면 이제 그 ABS라고 해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이 랜딩이고 F가 퍼실리티 기구예요. 그래서 텀 에셋백트 시큐리티 할 때 A, 그 다음에 랜딩 할 때 L, 그 다음에 F, 퍼실리티 할 때 F. 그래서 탈프라고 합니다. 네. 이게 금융위기 때 이제 문제를 해결했던 그 사실. 한국말로 싹 예. 바꿔보면 어떻게 되죠? 대충? 기간 유동화 증권에 대한 기간 대출을 유동화 증권 대출 기구 그렇게 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말이 어렵지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이제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드리면
은행이 보통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모기지 대출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카드사가 카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카드사입니다. 100원이 있는데 100원을 대출을 해줘요. 그다음에 저는 채권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출을 해줬으니까 그 대출 증서를 받을 거잖아요. 대출을 받았습니다라는 100원짜리 증서. 근데 지금 저는 100원 대출해주면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럼 대출을 또 못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100원짜리 많은 대출들 있잖아요. 얘를 하나로 딱 모아요. 근데 이걸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이 채권을 갖다가 팝니다. 그래서 이 모여있는 이런 자산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증권을 발행하는 걸 ABS라고 하고요. 네. Asset Backed Security죠. 그렇죠? 이걸 갖다 발행을 하고 얘를 갖다가 팝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그 채권 시장에 나가가지고 ABS 시장에 나가가지고 팔잖아요. 팔고 나면은 뭘 받냐면 돈을 받겠죠. 그 돈을 받고 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 간단합니다. 뭐냐면 제가 100원이 있습니다. 100원을 대출해 준 다음에 채권을 받죠. 이 채권을 팔고 또 현금을 받아가지고 또 대출을 해줘요. 그럼 또 채권을 받또 이제 그럼 대출 증서를 받죠. 이걸 또 팔고 돈을 받아가지고 또 대출해주고.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이게 이제 묶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ABS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게 뒤에 ABS라는 그 금융시장에서 네. 굉장히 빠르게 이 채권을 사준다라고만 가정을 하면 대출을 해줘도 문제가 없어요. 돈을 지금 100원을 갖다 대출해주더라도 내가 앵꼬가 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대출, 예. 1,000원이 있는데 네. 100원짜리 대출을 10개를 해줬어요. 10개 해준 거에 채권을 당연히 다 받았겠죠? 네, 그렇죠. 그거 10개를 묶어갖고 네. 네. 요거를 다시 야 나 이렇게 10개 대출한 1,000원이나 되는 저 대출이 있는데 이건 곧 받을 거야. 네. 요걸 다시 누구한테 보증을 증권화해서 증권화해서 발행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정프로 아주 잘 설명했는데 네. 근데 10개로 하니까 야 그 중에 한 두 개 돈 못 받으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10개가 아니라 한 10만 개 되는 거예요. 네. 네. 막 1,000만 원짜리 대출 10만 개.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적도라 이게 다 분산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구조화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20%는 후순위로 빼고 해가지고 AAA 채권을 만들어요. 아. 안전 이제 보강 안전 저 안전 장치를 보강해가지고 그런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예. 상품 만들어서 또 대출을 받고 예.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예. 아. 지금 ABS 자체가 어떤 구조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앵꼬가 나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걸 갖다 따로 팔아가지고 ABS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언제든지 현금을 갖다 확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그렇죠. 자신감이 생길 때 언제든지 편하게 대출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ABS 시장에서도 돈이 안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프라는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페드가 나서가지고 ABS 시장에서 ABS를 사주는 겁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 돈이 안 도는데 이쪽에 돈이 돌기 시작을 하겠죠. 이쪽에서 돈이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들한테 모기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카드론이라든지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나 대출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들이 지금 얼어붙은 거죠. 아 대출해 주면 안 돼. 왜요? 자, 지금 ABS 시장이 막혀가지고 이거 대출해 주면 우리 현금 앵꼬나 이렇게 되는 구조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달달 떨고 있는데 페드가 들어와가지고 이 ABS 시장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겁니다. 돈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죠. 와 페드가 사준대. 그럼 저기 채권 시장에 돈에? 아 그럼 대출해 줘. 그럼 딱 대출해 준 다음에 채권 받은 걸로 또 팔고 또 현금 받고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탈 케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탈프라는 것도 네. ABS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모기지 증권 시장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카드론이나 모기지 채권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싹 풀어주는 그런 역할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시면 이게 시간이 장기로 끌려가게 되면 개인들의 소득이 없어질 거지 않습니까? 네. 개인들의 소득이 없어지면 뭐가 필요할 수 있냐면은 실제 카드론이나 카드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들이 필요해요. 오토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모기지 대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런 때 와 힘들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써야지라고 하는데 은행들이 다 이러고 쫄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ABS 시장이나 MBS 시장 이런 게 다 막히니까. 네. 근데 이걸 갖다 탁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국채 시장이라든지 우량 회사채 시장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BS 시장, MBS 시장, CMBS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토탈 케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다 해주네. 굉장히 진짜 뭐 모든 걸 다 해주는 엄마 그런 구조로 갑니다. 아. 거기다 이제 통화 수화까지 해가지고. 주요 이머징 국가들을 갖다가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아, 전 세계로. 네. 이제 여기에 이제 또 그 이틀 전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어제장을 이제 크게 밀어 올렸던 요인 중에 군불대기가 있었어요. 군불대기가 뭐냐면 두 가지 군불대기가 나왔는데 네. 첫 번째는 그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온 게 페드에서 하일드 회사채는 그냥 놔두면 되겠니?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일드, 예, 하일드 회사 지금 뭐냐면 투자 등급 적격 말고, 예, 투자 적격 등급에 있는 회사채 시장은 지금 많이 살아났는데, 예, 투기 등급 회사채 시장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여론이 이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 뉴스에서 아니 페드가 저렇게 놔두면 안 되고 하일드 채권도 사줘야 되지 않겠어라는 식의 군불대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옐런 의장이 어제 나왔었거든요. 네. 옐런 전 FRB 의장이 네네네. 나와가지고 그 연설을 하는데 연설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페드가 주식을 사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주식을 사는 예 네, 그렇죠. 주식을 사는 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통과를 시켜놔야 다음에 불황이 찾아왔었을 때 페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면 회사채를 사들이려고 할 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의회에서 네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한 쿠션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직접 사요? 미리 예 그렇죠. 주식을 갖다가 주식이나 회사채를 직접 살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을 미리 통과시켜 놔라.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자나 아니면 하이힐드 회사채 투자자면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꼬리가 올라가는 걸 감출 수가 없겠죠. 이게 눌러줘야 되겠죠. 와. 그러니까 토탈 케어가 단순히 이제 그 MMF 시장이나 아니면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시장이나 회사채 시장, 하이힐드 회사채 시장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도 뭐 부동산도 뭐 지하철 들어온다는 기대감 생기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런 기대를 반영하면서 주식 시장이 펑펑 펌프질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페드랑 FRB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똑같은데 왜 페드라고 하고 FRB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페더럴 리저브 이제 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는 FRB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페더럴 리저브 할 때 앞에 있는 걸 따가지고 그냥 페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 예. 그래서 페더럴의 저도 앞자 세 글자를 페드로 그냥 통칭하고 네. 에, 그 FRB는 페더럴 리저브의 이사회. 예. 보드 멤버. 네. 그러니까 그 의사 결정 기구를 이제 FRB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글을 보면 옛날에 리포트를 보면 네. 2000년대 초중반에 있는 리포트를 보면 다 FRB라고 써요. 페드라고 안 쓰고. 그래서 저도 그때 공부를 하니까 이제 저도 FRB라고 쓰는 그 습관이 남아 있는데 요거 이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1, 2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그래도 페드라는 미국도 다 그냥 페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개인들은 페드라 그래도 몰라요. 솔직히 패드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 100명 중에 한 명 될까? 아, 그 정도예요? 몰라요 실제로. 아 십자층 막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읽는 그 정도 돼야지 패드를 알지. 아 그렇습니까? 일반 블루칼라들 패드가 뭔지 모르지. 네. 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저 패드가 어마어마한 전방위적으로 뭐 네.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여러 보안 사항들 냈는데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했으면 뭐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제 그 조금 좀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페드가 해준 그 정도의 역할만으로 끝난다라기보다는요. 지금 또 아까 이제 그 통화 수합 얘기 잠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뉴스에서요. 네. 그 통화 수합 얘기가 좀 나온 게 있는데 네. 아까 전에 페드가 주요 이머징 국가들한테 통화 수합을 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주요 이머징 국가들한테 통화 수합을 해줬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요 이머징 시장이잖아요. 그럼 프론티어 시장이 빠져 있는 겁니다. 프론티어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국가들은 이제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대표적으로 남아공 같은 경우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뭐 터키 같은 경우도 그런 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통화 수합에 수혜를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럼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화 수합에 수혜를 받지 못하니까 달러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달러가 부족해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달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사태가 딱 벌어져요. 이제 병균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딱 벌어지게 되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통화 정책을 쓸 수 있죠. 네네. 통화 정책은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돈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달러가 풍깁니다. 달러가 풍긴 상태에서 그런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 돈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풀어주잖아요. 달러 구하기가 힘든데 내 나라 통화, 그 나라 통화가 확 공급이 늘어나요. 그 나라 통화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네. 달러 대비 그 네. 나라 통화 가치가. 그러면은 보통 이런 나라들은 자체적인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자를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다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죠. 그럼 어떻게 들어갔냐면 들어가는 과정이 달러를 팔고 그 나라 통화를 사서 들어가서 그 나라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자, 셋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위기가 금리 인하 한답니다. 달러가 풍기인데 금리 인하 한답니다. 이 나라가 딱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달러를 팔고 이 나라 통화를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나중에 저희가 나갈 때는 하니까. 그렇죠. 나중에 나갈 때는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는데 이 나라 통화 가치가 그냥 바닥으로 붙어버리면 나중에 달러 사서 나갈 때 굉장히 큰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빨리 도망가야죠. 그렇죠. 환차손이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나 합니다. 다 그 얘기에 딱 터지는 순간 이 세 명은 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만날 필요가 없죠.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가서 전부 다 달러 사서 튀어나갈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가 안 좋습니다. 프론티어 마켓의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하죠. 금리를 인하하면 자본 유출이 됩니다. 자본 유출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켓에서요. 자본 유출이 일어나니까 그 마켓에서 돈이 부족해지는 그런 금리 인하하니까 돈이 부족해지는 네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은 안 되겠다. 그러면 재정 정책까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재정 정책은 국가에서 돈을 이제 풀어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이런 나라들이 재정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재정이 풍부하지가 않으면 재정을 갖다 막 때려 붓잖아요. 네. 좋아, 병원 시설 짓고 뭘 무료로 해주고 막 이렇게 딱 터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신용 평가 회사들 있죠. 무디스나 S&P 이런 데 딱 보고 뭐야 이런 아까 느낌이죠. 아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네. 다행히. 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해 준 거잖아요. 예. 무디스가. 와, 저 보면은 이거 안 되겠다. 신용등급 강등 낮죠? 딱 이렇게 해야죠. 신용등급 강등하면은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저희 이제 또 투자자 세 명이죠. 신용등급 강등됐대. 환율이 또 움직이네. 아, 이거 아니겠다 한다면 또 나가죠. 그럼 통화 정책 쓰면 자본 유출 나오면서 그 자본 유출 나오면서 흔들리게 되고요, 시장이. 네, 네. 재정 정책 쓰면은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무조건 튀네. 그럼 뭐 어떤 것도 쓸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네. 달러 풍기라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달러 풍기를 풀어줘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드가 사실은 미국 중앙은행이 주요 이머징 국가는 도와주는데 남아공이나 이런 나라들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런 나라들은 사면 초과에 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IMF에서요. 네. IMF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건 장난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정도 규모로 대출해 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 총액인 1조 달러 정도를 대출해 줄 달라고 난리도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틀 전에 무슨 발표가 나냐면 그 IMF에서 페드라이크 팔러시를 도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페드처럼 한다고? 페드처럼 한다는 얘기죠. 페드 같은 정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구제금융을 해주게 되면 IMF에서 달러를 빌려주거든요. 그럼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미치려고 하는 상태에서 달러 지원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만세 이렇게 이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90년대 그 IMF하고 조금 좀 이미지가 좀 달라요. 네. 지금 IMF는 돈 주고서 뭐 이거저거 다 해야 돼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요. 일단 살아나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아이씨. 그래서 우리만 참, 고생했어. 참 이제 그 옛날하고 참 달라진 거지만 IMF에서 그래서 그런 구제금융 패키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별도로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프론티어 마켓에도 이제 온기가 도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페드에서 토탈 케어를 해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빛이 보인 한 줄기 빛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론티어 마켓에서도 이제 IMF에서 이제 페드라이크 정책을 쓴다는 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까지 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 이제 정프로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게 그거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 가야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야지.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좀 갑시다. 예, 일단 저는 첫 번째는요. 네. 이 시장에서 굉장히 정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앞서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앞서가 있다는 게 뭐냐면 IMF에서 얘기하는 페드라이크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하나 듣자마자 시장이 와 이러거든요. 이제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조만간 뭔가를 줄 거니까 우리는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언가 힌트가 딱 나오자마자 일단 환호성부터 지르면서 주가부터 밀어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한 줄기 빛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서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의학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예측은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야 그럼 이제 두 달 후에 끝나 세 달 후에 끝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프라이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되게 좀 뭐랄까요? 시장에서 작년도 이게 어떤 학습 효과라는 게 있냐면 이제 그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결국에는 칼을 한 대 맞은 거거든요 옆구리에 칼을 한 대 딱 맞고 피를 많이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된 거죠. 연약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살짝만 맞아도 막 휘청휘청해요. 약간만 아파도 우리 같은 거구나. 예. 그래서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조금만 안 좋으려고 하면은
조금만 안 좋으려고 하면 페드가 들어와서 돈을 막 퍼붓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은 페드에서 들어와서 엄청난 돈을 갖다 때려 부으니까 네. 몰핀을 엄청나게 투자하니까 그냥 바로 좀 올라오고 조금 올라오고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릴 것 같으면 바로 밑에다가 이제 그 받침대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브렉시트 때도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4일 날 16년도 6월 24일 날이 브렉시트 선거였거든요. 네, 네. 이거 브렉시트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딱 드니까 네. 중앙은행에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자 준비하자 한 다음에 페드하고 ECB하고 BOJ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 연합군을 만들어요. 네. 그다음에 딱 그 브렉시트 투표에다가 그 영국에다 딱 그 바주카포를 겨냥하는 거죠. 자 브렉시트 만약에 통과되면은 바로 쏘자 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유동성을 바로 살포해가지고 이 곰을 때려 잡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평생 보지 못한 곰이니까 브렉시트 딱 나오자마자 주가가 딱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 살포하니까 딱 밀어올리면서 그래 우리나라도 그때 사이드카 발동됐지.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는요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퍼부어주면은 결국에는 좋아진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생긴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네.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져 있는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책 담당자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시장이 너무 힘들어 보이면요. 네.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강한 정책을 쓸 거예요. 근데 시장이 팍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막 웃고 다니잖아요. 방금 전에 아팠는데 막 웃고 다니면서 야 소리 지르고 다니면 내가 너무 오버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화끈하게 풀어준다라고 했다가 1조 달러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이제 옛날에 밑장빼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되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네. 그리고 이례적인 빠른 속도로 정책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진행되는 속도가 금융위기 8배속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8배 빠른 예. 조치가 나와. 그러니까 그때 뉴스를 8배로 돌려보면 그 뉴스 나오는 속도로 나와요. 맞아, 거의. 아, 그래. 지금 맞아, 요즘 맞아. 느낌이 체감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 해봤으니까. 예, 일주일에 나오는 뉴스가 하루에 하나씩 터지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 그때를 겪어봤던 사람들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금융위기 8배속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들게 되냐면 페드가 과연 페드라든지 이런 중앙은행들이 지금 네. 시장을 갖다 탄탄하게 받쳐주는 중앙은행들이 어쩌면 스탠스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샤워실에 가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물 뜨거워 네 그러니까 차가워 네.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 제가 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그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들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네. 2008년도 10월 27일날 한미통화사업이 딱 터진 다음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500원에서 1,200원 초반대까지 확 내려와요. 네. 통화수업이 그때 당시 굉장히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그때 제 기억에 892포인트에서 1,100대 후반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그날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예. 되게 빠르게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페드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 통화 수업을 하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서 한꺼번에 던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시장이 좀 돌아서잖아요. 그 페드가 그때 이제 12월 달 FOMC였는데 네. 양적 완화는 이제 조만간 준비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 끄는 거죠. 태핑하는 거죠. 분위기 보는 거죠. 간 본 거지. 그렇죠. 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한꺼번에 푸는데 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겁니다. 네네. 이례적인 정책을 풀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차트. 같아서 차트. 네. 차트를 좀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잠깐 차트 보면서 나오네요. 팔뚝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네. 보여주시죠. 네. 뭐에 관한 차트예요? 예, 요게 네. 저기 이제 페드의 그 뭐냐면은 그 대차대조표라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죄송합니다. 다시 앞에 차트로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네. 이 페드의 대차대조표라는데요. 뭐가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쭉 쌓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가장 좌측에 회색으로 나온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게 이제 페드가 돈을 주고서 이제 채권을 사면은 페드 곳간에 채권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페드 곳간에 채권이 쌓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풀어줬다는 풀었다. 얘기예요. 그렇지. 돈을 주고 사서 쌓는 거니까 저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건 뭐냐면은 채권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고 뒤집어 말하면 페드가 현금을 많이 풀어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저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가지고 땅에 이제 돈이 쌓이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럼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확 쌓이는 게 보이시죠 한꺼번에. 좌측에서 네. 확 쌓이는 네. 게 보이시죠?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네. 저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확 쌓이다가 네. 2008년도 12월 정도 12월에서 1월 정도 되잖아요. 좀 줄였네. 확 쌓인 게 좀 줄여요. 네. 줄이는데 저게 그냥 줄인 게 아니라 한 20% 정도 고점에서 줄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돈을 갖다 확 뿌려줬다가 시장 모르게 알게 모르게 조금 야금야금 뺀 겁니다. 밑장 빼기. 이거 좋아지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밑장 빼기를 조금씩 진행을 하죠. 네. 저게 2009년도 1, 2월이고요. 예. 저때 주식시장 한 번도 골로 갑니다. 그래서 아, 다우존스 지수가요. 아, 네. 예, 3월 10일에 600포인트 중반까지 그러니까 666포인트까지 떨어져요. 손은 눈보다 예. 빠르다 이거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흔들리는데 네.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크게 통렬 반성을 하면서 양적 통합 팽창하면서 돈을 확 뿌려주기 시작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쭉 밀어 올리는 게 보이시죠. 네. 예, 그런 사태가 나는데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림 윤곽을 보시면 제가 이제 화살표 표시한 게 좀 사라지긴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 이후의 그림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1차 양적 완화라는 게 언제 종료가 되냐면 2010년도 4월 달에 종료가 돼요. 네. 2010년도 4월 달까지 몰핀을 놔줬는데 2010년 4월에 몰핀을 끊은 거죠.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딱 몰핀 끊자마자 2010년 5월에 그리스가 툭 누워버려요. 아, 재정 위기. 다음에 예. 유럽 재정 위기에 서막을 다는 겁니다.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2010년도 11월 달에 네. 페드가 2차 양적 완화를 해요. 네. 2차 양적 완화라면서 어떻게 하냐면 2010년도 11월부터 네. 2011년도 6월 달까지 2차 양적 완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11년 6월에 좋아졌나 봐 한 다음에 딱 끊어요. 그랬더니 2011년도 8월에 유럽 재정 위기 하면서 또 쓰러져요. 네. 미국 신용 등급 강등. 3차 나왔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진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페드가 이제 양쪽 하나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그냥 양쪽 하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해줬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3차 유럽 재정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2년도 9월 달에 3차 양쪽 하나를 해줘요. 근데 이제 3차 양쪽 하나를 하다가 2013년도 5월에 아, 이제 3차 양쪽 하나도 끊고 아, 이제는 된 것 이제 좀 줄여야겠다라는 네. 얘기를 한 게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때 이제 페드가 돈 주는 걸 끊어야 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뒤집어졌었던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뿌려주면 좋다가 돈을 조금씩 빼기 시작하면 발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거 저기 지금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유동성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떤 병균하고 관련된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지만. 제가 이제 올해 초 1, 2월 달에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레포 시장에서 밑장 빼기 한다는 말씀 드렸던 거 네, 기억하시나요? 예. 예. 레포 시장에서 밑장 빼기를 한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자산 규모 있잖아요. 이 자산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2월 중순에 시작이 됐어요. 네, 네, 네. 뉴욕 증시의 고점이 나온 게 2월 18일, 19일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빼는 상태에서 성장이 둔화되는 일이 딱 벌어지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맞으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던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엄청난 돈을 뿌려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확 좋아져요.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뭘 걱정하게 되냐면 자산 버블도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부담스러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 페드에서 국채 매입을 원래는 국채 매입을 하고 모기지 MBS를 매입을 하는데 양쪽 하나로 네. 국채 매입하는 게 원래는 750억 달러를 매입했어요. 네. 매일. 에브리데이 750억 달러를 매입했어요. 이거 네. 엄청난 규모인데 네. 에브리데이 750억 달러를 매입하다가 지난주에는 600억 달러로 줄였거든요. 어, 밑장 뺐네? 네. 아니, 이제 물론 이제 밑장 뺀다는 건 줄이는 거지만 이제 아직은... 사주는 걸 좀 줄이는 거죠. 속도를 아니,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500억 달러로 줄여요. 그리고 MBS 매입을 하는 걸 원래 500억 달러를 매입했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그거를 지난주에 400억 달러로 줄였고요. 이번 주에 300억 달러로 줄였고 다음 주에는 250억 달러로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페드도요. 정확하게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걸 언제쯤 감지하게 될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서울의 오건영 팀장도 감지한 거를 미국의 월가의 그
그 아저씨들이 감지를 못할 리가 없는데. 지금은 주는 걸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500개씩 주다가 400개씩 주고 300개씩 주고 200개씩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안 준다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준 상태에서 더 이상 안 준다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뺀다는 것도 중요하죠. 네. 야 그러면 그거 야 한참 지나야 되는 얘기잖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8배속. 8배속. 아, 그러면 아까 정책도 8배속 나왔으니까 네. 후퇴도 8배속이다.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 긴 기간이 8배속으로 돌리잖아요. 네. 되게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현기증 나는 변동성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시장에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근데 2008년 이후에 계속 밑장 빼다가 계속 걸려가지고 네? 시장한테 후드로 패고 맞고 했는데 또 그런 실수를 할까?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전임 담당자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해놓은 거죠 일을. 뭐야 왜 이렇게 일을 했지 했는데 막상 닥쳐가지고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 고민해서 그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 담당자들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밑장 빼기를 했던 이유는 결국엔 두 개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렇지. 뭐냐면 지금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네. 필요로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네. 1722억 달러가 필요한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2000억 달러 넣죠. 저보는 괜찮은 것 같으면 조금 줄이죠. 네. 1800 줄여봐. 그러면서 200억 줄이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200억 더 줄이면 1600이 되죠. 1722가 원래는 정확히 필요한 건데 네. 그럼 더 줄이면 으악 하고 발작하고 안 되는데 200억 줄여. 200억 줄여. 100억 올려. 100억 줄여.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1722를 맞추겠죠. 그럼 원래 1722를 알면 되잖아요. 모두, 아무도 모르죠. 그건 신만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샤워실의 바보라는 건 적정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좌로우로 좌로우로 하잖아요. 네.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이례적인 정책이고요. 네. 이렇게 많이 돈을 푼 적이 없습니다. 차트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면 네. 잠깐만요. 그 첫 번째 그 긴 차트 좀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네. 그거 한 번만 좀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끝쪽에 이게 좀 생략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끝쪽에 뭐 우거가 쫙 섰네요.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저거 수직으로 썼는데 네, 수직으로 쓴 게 보이시죠? 저게 2번이죠. 2번. 예, 2번입니다. 저게. 야, 그러니까 엄청 세웠네. 원래 한 달에 600억 달러씩 주는 게 진짜 엄청난 2차 양적 완화가 한 달에 네. 600억 달러 사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8개월 동안에 6천억 달러 정도 사주는 게 2차 양적 완화였는데 그걸 지금 2주 만에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선 게 자체적인 성장 동력으로 올라섰냐 아니면 페드가 돈으로 메워서 올라섰냐라고 봤을 때 만약 후자가 맞다면 페드가 돈을 하도 많이 풀어서 올라섰다라는 게 맞다면 여기서 약간이라도 정책 조정을 하는 것에 저는 시장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간다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엄청난 변동성을 좀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으악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은 샤워실의 바보들이 맞추는 거는 그저 미지근한 온도로 맞추게 돼 있죠. 너무 뜨거운 거는 안 하게 돼 있죠. 예, 적절한 온도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팀장께서 네. 우리 프로그램에 거의 저 고정으로 나올 때부터 한 얘기가 난 요즘 기억이 나요는. 왜냐하면 금값이 또 최고치를 치잖아. 아, 예. 금 투자를 계속 강조했단 맞아요. 예. 네. 그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 그 지금 시간이 두 분이 내가 곽 부장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 오 팀장 올 때는 곽 부장님 네. 늦게 오기로 오셨는데. 네. 아 지금 막 오세요. 그 대목만 좀 하세요. 네. 그 금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해가지고 가장 가격 상승세가 높았던 게 이제 금이었어요. 네. 온스당 한 900불 정도에서 한 1,900불까지 올랐거든요. 네. 2차 양적 완화를 할 때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종이화폐가 타락을 할 때, 종이화폐의 공급이 막 늘어날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시장이 흔들릴 네. 때 돈을 뿌리게 되면은 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네. 야, 그러면 돈을 뿌리면 주식을 해도 되잖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금 같은 경우는요, 그런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이제 시장이 흔들린다면 금 가격이 조금 빠지는데요. 그때 예를 들어서 돈을 메워준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주고 빨리 컴펜세이션을 해줘요. 그래서 최근의 시장도 보시면은 금하고 주식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네. 금 가격의 변동성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주식하고 비교를 하면.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자산을 투자를 할 때 네. 금이라는 자산은 결국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가져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변동성이라는 거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큰 걱정을 줄 수 있는 거지만 네, 네. 금이라는 거는 그런 걱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화폐를 계속해서 공급할 네. 수밖에 없는 사태에 계속해서 봉착을 하게 되면 네. 결국엔 금이라는 것하고 종이화폐하고 존재를 하는데 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건 아니고요. 네. 종이화폐 자체가 이제 워낙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쪽이 타락하게 된다면 종이화폐의 타락을 반영하면서 금 가격이 뛰어 올라가는 예, 그런 현상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런 현상이 저는 이번에 이제 사태 이후에는 좀 이제 돈을 많이 뿌려놓은 만큼 이제 이게 재현이 되지 않을까 아,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금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예, 계속해서 좀 금 가격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 사고 주식 사면 약간 저 그 변동성을 좀 줄이겠네요. 네, 변동성을 좀 많이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네. 되겠죠. 네. 하여튼 그것만 알아두세요. 오나주기에 지금 오나주. 오나주 뭔 줄 알아? 오나주는 뭐예요? 오건영 나주거. 지금 뭐 써놨잖아. 오나주. 네? 오건영 나주거. 오건영 나주거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아시겠죠? AI팀에 계신데. 자, 신한금융그룹의 우리 오건영 팀장님. 항상 뭐 오실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명쾌하고 쉽고 아주 쏙쏙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8배속이군요. 네. 네, 정책도 8배속. 그러나 정책의 후퇴도 8배속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네. 자, 오건영 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